안녕하십니까. 제이트쿵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또 포르쉐 이야기입니다. 포르쉐 마칸 2018년식 2.0 가솔린 모델이에요. 키로수는 95,000km 된 차량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는 이랬어요. 다른 데서 엔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엔진 수리를 할 수 없겠다고 저희 매장에 찾아주셨대요. 지금 시동을 걸면요, 머플러로 휘발유 냄새가 나요. 고장 코드 내용을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4기통 중에 3번 실린더와 4번 실린더에 미스파이어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뭐죠? 미스파이어? 실화. 맞아요. 실화라고 뭐냐면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잘 안 탔다는 내용이에요. 연료가 부족했든 점화가 잘 안 됐든 혹은 기계적 불량으로 해서 압축이 잘 안 됐건, 그래서 4개 실린더의 파워 밸런스가 지금 깨진 상태고 4기통 중에 2개 실린더가 안 좋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마칸 엔진은 아우디에서 생산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이 엔진 어디 쓰였냐면 아우디 A4, A6, 골프, 파사트, 폭스바겐 계열이잖아요. 물탱크 누가 봐도 아우디야. 여기 무슨 마크 있어요? 아우디 마크가 있습니다. 엔진 배선에도 아우디 마크가 있죠.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아우디, 포르쉐예요. 또 있어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슬로건이 서민을 위한 차. 근데 포르쉐랑 람보르기니를 먹어버렸어. 외형은 포르쉐지만 실제 장착된 파워트레인은 폭스바겐 그룹 거다. 보니까 엔진 수리가 뭐가 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면 공연비 희박을 만들거나 엔진오일 소모가 많아지거나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 부조도 생기거든요. 보니까 뭐 코일하고 체크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뭔가 체크가 되어 있긴 하네요. 너무 찝찝해. 점검하고 한 차가 제일 찝찝해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점화장치 빼가지고 실제로 엔진 내부에 피스톤이나 밸브 쪽에 트러블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순차적으로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엔진 부조가 있어서 점화계통하고 싹 한번 가르셨는 모양인데. 새끼를 날리 중인가 봐요. 그럼 여기서는 점화 플러그가 나오나요? 점화 코일이 내부에서 쇼트 난 모양 같아요. 폭발할 뻔했는데 이 차? 안에 내부 쇼트 났으면 엔진 컴퓨터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미치겠다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게 있죠.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시라고. 인증된 부품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플러그를 빼는데 왜 에어로 부릅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혹시 내가 뭐, 뭐야? 미친. 지금 잘못한 거 아니겠지? 네? 왜 우리 플러그 렌치가 안 맞지? 내가 작은 걸 집어넣어서 그런가 보다. 3번이 완전 젖었다. 3번이 다른 기통에 비해서 연소 안 되니까 휘발유로 지금 젖어 있어요. 3번이. 점화 코일이 내부가 폭발하면서 죽어버리니까 휘발유를 못 태웠던 것 같아요. 뭐야? 4번도 마찬가지네. 3, 4번 점화 플러그가 지금 휘발유로 다 젖어 있어요. 근데 새 거야. 뭐지? 플러그 3번, 4번이 젖어 있는 거 봐서는 코일 불량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기계적 압축 부은 게 맞죠. 이게 엔진 부조나 엔진 트러블 있었을 때 절차예요. 안 해보고 뭐 인젝터도 갈아보고 뭐 갈아보고 할 수 없잖아요. 돌려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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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1, 2, 3, 4번 압축이 정상이네요. 점화 코일은 불량품 같아요. 역전류 때문에 ECU가 데미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코일에 안전장치가 있을 건데 제조 국이 안 나와 있네. 코일에 제 베루라고 해서 독일제 브랜드인데 이 모델은 지금 터키에서 생산했거든요.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쓰다 보니 포르쉐하고 벤츠 OEM 제품군이에요. 포르쉐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검증을 하고 장착을 하겠죠.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격증을 딸 때 보면은 점화 장치로 분류되거든요. 점화 장치는 무엇으로 제어합니까? 우리 PD님 잘 모르잖아. 90년대 얘기할게요. 디스트리뷰터로부터 회전체로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에 파워 TR이라는 게 있었어요. 점화의 세기를 증폭하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 회로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서 TR을 없애고 엔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다양하게 엔진 컴퓨터가 전원을 만들고
제어하면서 정말 똑똑해졌거든요. 근데 불량품 하나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고가의 전장품이 파괴된다. 물론 정품이나 정품 OEM 뭐 인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불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불량률을 줄이려면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소비자도 차량을 관리하는 데서 좀 이점이 있잖아요.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7, 8년 전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점화 코일인데 회사 이름이 없어요. 제조국도 안 써져 있어요. 품번도 없어. 그냥 검은색 코일이에요. 손님분이 그걸 싸다고 사가지고 공인만 받고 사설업체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어떤 줄 알아요? 자유로 달리다가 시동 꺼졌어요. 1차로에서요. 죽을 뻔하셨대. 왜 꺼졌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코일 하나만 죽으면 3기통으로 시동이 걸리죠. 털털털털 하다가 가요. 회로가 터지면 폭발하면서 역전류가 이슈로 가면 엔진 컴퓨터가 데미지가 입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죠. 심각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정비를 함에 있어서 부품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량을 잘 아는 차량을 정비하는 전문가에게 정비와 점검이 맡겨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플러그는 이제 깨끗해 보이니까 코일은 일단 4개 새 걸로 갈고 시동은 잘 걸리는지 이상없게 운행이 되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됐으면 잘 좋겠는데.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토크렌치는 아주 천천히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95%의 일이 볼트를 풀르고 조이고 하는 업이에요. 맞죠? 볼트에 진심을 다해야 된다고요. 전개가 이렇다고? 어? 플러그가 불량이야? 왜? 3, 4번 미스파이어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 표준 범위를 넘어섰어. 제가 일산점에서 찍었던 쇼츠가 대박났던 게 하나 있었어. 독일 3사 중 어떤 인젝터가 제일 좋을까요? 독일 3사 인젝터 어떤 게 좋을까요? 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우디들이 가끔 인젝터가 질질 그냥 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일단 플러그를 교차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젝터 4개를 뽑아가지고 테스트 장비에 물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4번이 젖어있어. 그러면 점화가 안 되거나 인젝터가 많이 쌌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계속 저렇게 젖어 있는 상태면 불꽃을 일으키지 못할 테니까요. 네. 아 이제 이해가 높아졌어? 몇 번 찍다 보니까 말이 이해가 될 때가 많아졌어요. 보통 한 3년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신감이 쌓여. 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기술직은요 3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 선배를 모방한다 정도. 기술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비의 이해도도 높아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손님 상대라. 손님을 네. 상대하는 상대, 네. 사람이죠. 사람과 차를 동시 상대해야 돼. CS 교육도 해야죠. 일도 잘해야죠. 운전도 잘해야 돼. 인젝터 빼보겠습니다. 인젝터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코일 손상에 의한 DME 사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코일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리고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미스파이어가 지적되고 코일 교체 이후에도 동일하고 위치 사업을 해봤는데 플러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압축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젝터 단품에 대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DME 결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엔진에 고질적 하자가 있어요. 가변 캠축 저 제어해주는 밸브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밸브 리프터 로코암 베어링이 개선 전개 들어가 있다면 로코암 베어링 롤러가 많이 마모되면서 배기 밸브를 못 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돌려보면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났단 말이지.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젝터도 갈아봤대.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압축 압력 다시 한 번만 다 체크를 해보고 조금만 더 딥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점검만 72시간 할 수 없잖아 또.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개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안 돼. 나 힘들어 이제. 스톱! 스톱! 기계적 압축 불량이 없어.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 열려있고 배기 밸브 열려있고 근데 뭐 이렇게 휘발유가 이렇게 3번 실린더 와 오일 쏟아내는 거 봐요. 뭐야 이거? 오일인데? 완전 본연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쵸? 이 실린더 스크래치 있다 이것도. 본연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엔진이긴 한데 4번 실린더 미스파이어랑 관계없이 일단 엔진 상태는 안 좋긴 하지만 왜 미스파이어가 뜨는지는 봐야죠. 3번, 4번이
원래 정상적인 실린더는 거기가 건조해야 돼요. 말라 있어야 된다고. 아, 상당하다 이것도. 또 안 좋은 걸 타고 다니시나 봐. 원래 렌즈로버 타시다가 마카노 바꾸셨나 보다.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국 리스트를 하나 본 게 있었거든요. 정비사들한테 어떤 나라의 차량들이 정비하기가 제일 힘드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독일 차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정비성이 힘든 차는 영국차라고 생각합니다. 랜드로버와 제규어 그리고 과거 미니 1세대 정비성이 극악이에요. 만지기 너무 힘들어. 현재 현업에서 그걸 만지시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비성이 가장 최극악인 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점검하다가 엔진 뻗는 차가 레인지로버 보그. 어마무시하죠. 대표님이 정비하기 제일 쉬운 차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는 밥 먹고 내가 매일 만지는 차가 제일 쉽죠. 저는 그래서 BMW와 벤츠가 제일 쉽습니다. 봐봐. 벌써 5일 싣고 다니시잖아. 5일 먹네. 포르쉐 정도는 돼야 무슨 품질성? 정비성이 개판인데. 품질성을 논하고 있어? 엔진 마운트 한 대분 얼마인 줄 알아, 저거? 부품값만 800만 원이에요. 엔진 마운트가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갑니다. 가려면 엔진 내려야 돼요. 근데 자재값만 800만 원이에요, 정품으로. 한 7, 8만 되면 엔진 마운트 망가져요. 엔진 마운트 망가지면 어떤 증상 생긴 줄 알아요? 워터펌프 경고등이 들어와. 엔진 마운트가 망가졌는데 왜 관련 없는 곳에서 경고등이 들어와요? 냉각 라인을 진공으로 제어하는데 워터펌프를 그 진공이 망가지면 냉각 시스템의 결함으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포르쉐는 그렇게 타는 차예요. 참고로 벤테이가 엔진 마운트 겁나 비쌉니다. 벤들리 얼마인 줄 알아요? 1200만 원입니다. 벤츠 뭐 이런 거 부품값 비싸다 그러잖아요 우리. 게임이 안 돼. 요즘에 파나메라, 카이엔 같은 경우도 아우디 디젤 모델이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포르쉐 걸로 시키면 비싸. 아우디 걸로 시키면 싸요. 메이커 값 시켜봐. 그 같은 플랫폼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공유하는 것만 가능한 거지. 제가 포르쉐인데 아우디 걸로 껴주십시오.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 봐봐, 이렇게 포르쉐 오일 가기 어렵다고. 이 모델에서 가끔 가스켓이 씹혀서 미세하게 누설되면 엔진 부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해당 가스켓이 씹혀있지 않고 지금 장착부를 봐도 장착부에 먼지가 좀 안착돼 있다. 이거 요거는 깨끗하게 한번 닦아가지고 흙이 누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인젝터 빼가지고 분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인젝터 레일치를 뽑혔는데 이게 빠지거냐? 울고 싶다 진짜. 지금 보면 이 차가 워터펌프 하단에서 냉각수가 샜죠. 네. 이게 아우디 2.0 TFSI 고질병입니다. 1번 인젝터 밑에도 뭐가 좀 많이 생겼네요. 나중에 차후에 뜯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4번 인젝터. 그러고 보니까 얘기는 없네? 4번에는 안 들어있다고. 저 보면 안에도 안 박혀있네.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박혀있어 지금. 이건 인젝터 수리킷을 해가지고 장착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달려나와야 되잖아. 네. 검사만 할게. 나와. 여기서. 아이씨. 맞잖아. 원래 차는 달려가면서 하는 거야. GDI들 특성이 보면은 밸브 안쪽에 카본들이 많이 생겨요. 흡입 밸브에 카본 누적이 쌓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GDI 모델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아우디에서는 FSI라고 그래요. 그래서 2.0 TFSI. T가 붙으면은 터보. 아, 그래서 터보의 직분사 방식이라 해서 TFSI라고 부르는군요. 네. 자, 일단 인젝터는 장비 걸어가지고 분사를 잘 하는지 1번부터 4번까지 편차는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해당 정비소에 다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